안녕하십니까. 제 옆에는 지금 촛불과 대중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휴 때 좀 쉬셨습니까? 연휴 때요? 네. 예, 전 집에서 좀 산행하면서 이제 좀 유튜브 좀 피디들하고 이제 신년 기획들 좀 하고 왔습니다. 어떤 기획하셨습니까? 더 센, 더 강한 타도 투쟁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예. 타도 투쟁? 예, 그걸 더 강하게. 옛날에 전두환한테 들었던 얘기가. 예, 그래서 지금 조회수 문제도 예, 더 강하게 투쟁하는 게 조회수 올리는 지름길이라 그래가지고 예, 가장 센 프로 하나 만나볼 겁니다, 조만간에. 강성범 씨하고 저하고 예, 이제 팟빵에서 만든 예, 웬만한 이제 이 촛불 유튜브보다 더 센 타도 투쟁하는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 언제 오픈? 2월 9일 오픈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팟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했습니다. 아, 그러네. 현재 어쨌든 팟캐스트와 유튜브 양쪽에서 다 최고 강자가 매불쇼잖아요. 그렇죠. 그 매불쇼를 만든 팟빵이 매불쇼 못지않게 또는 매불쇼 더 크게 강성범 변희재 예, 뭐 세상 속으로 우리 안진걸 양이산 백운종의 세상 속으로 비슷하게 그래서 줄이면 제가 혼자 줄여봤어요. 그러면 변강세? 뭐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안지금 소장님은 아 초청이요. 저희는 아, 저는 그 너무 많이 나가. 저는 소울의 소리 전속입니다. 저는 소울의 소리 전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방송 출연을 자제합니다. 예. 그래요? 말하는데 많습니다만. 틀면 나오는데 틀면 나와. 지금도 YTN에서 하려고 했네요. YTN에서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소리 소리 아니 나가신 게 더 좋죠. 불르면 나가서 얘기하셔야 저희 돼요. 저희 프로는 네. 저하고 강성범 씨가 패널이고 고정으로 MC를 초청을 해요 매주. 그래요? 예, 중간에 MC를 초청하는 형식이요. 그럼 다르네요. 예, 네. 다 한번 초청할 겁니다. MC로 그럼 아니 지금 MC 하면은 MC는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원래. 아니, 첫 번째 MC로는 제가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님을 섭외하는 중이래요. 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겠어요? 최고의 개그맨 강성범과 최고의 핫 이슈 방송인 변희재 사이에 이재명 대표님 MC를 보면서 셋이서 세상 만사 토론하고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변희 대표님 신간도 읽어 이야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거 이재명 대표님 나중에 사적으로 만날 일이 있는데 그래요? 변희 대표님 책 선물 해드리려고 그냥 이재명 대표는 안 선생님 모른다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원래 아주 친한 사람들은 친분을 숨기는 알겠습니다. 법입니다. 예. 사적이라는 게 뭐 진짜 사적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촛불 행동에서 뭔가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제대로 정치검찰 문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맞서달라는 몇몇 옛날부터 좀 소통했던 분들이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중요해 지금 가스비 폭등에 대해서 지금 민중 폭동이 일어날 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 30조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 말고 아예 그냥 난방비 집집마다 일 지금 오늘 이번 주 나왔잖아요. 1월, 2월, 3월 세 달간 아예 저소득층들은 한 100만 원, 서민층은 뭐 50만 원, 중산층은 뭐 30만 원 이렇게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국민의 지지를 받게 돼요, 지금요. 왜냐면 저도 어제 왔더라고요, 권지사가. 왔어. 진짜 아껴 쓰거든요, 저는요. 아예 저는 이불을 똘똘 말고 자요. 난방을 못 키게 해요. 근데도 12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근데 애지간한 집은 20만, 30만 더 나왔어요. 저희 집도 영수증을 제 아내가 나한테 던져주고 가더라고. 돈 벌어 하라고. 그렇죠. 아, 그렇죠. 요즘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부들이 주로 버는 배우자한테 고지를 다 준대요. 글쎄 말이야. 30만 원 더 나왔네. 이렇게 쌓였어 지금 내 책상 위에. 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유, 진짜.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이 사람도 괴로웠겠지 굉장히. 아, 나경원 씨. 나경원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 그 나경원 씨 하기 전에 어제 그래도 베니 대표님 출판 기자였는데 근황 토크 잠깐 듣고 나경원 이야기야 뭐 할 일 많으니까. 아, 어제 설 연휴 그 끝나자마자 출판 기념을 했는데 사실 좀 날짜가 안 좋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오셨고 그야말로 이 촛불과 태극기 운동의 에이스들. 요즘 에이스가 유명이라 그러네. 예, 에이스란 말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이스들이 한 거의 5대5로 와가지고 촛불의 입장에서 태극기 입장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조 수사를 어떻게 터닝시켜야 되는지 그 논의가 막 깊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 하나의 좀 포럼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요? 예. 출판기념회 저녁에? 네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했거든요. 오후에 하고 어제 오후 강남에서 4시에 했는데
진보 기획 진영에서 김용민 목사님, 아. 그다음에 인터넷 기자협회 이준희 수석 부회장님, 박준 방송인 박지훈 변호사님, 어. 임세은 대변인님, 어. 안진걸, 어. 제가 뭐 듣보잡이니까, 그다음에 스포츠 평론가 유명한 박동희 스포츠 요새 뭐 예.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뉴스프리존 김현태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서울의 소리하고도 기사 제가잖아요. 꽤 많이 온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오셨더라고요. 뭐 김병철 TV도 오시고 한 진보 쪽에서만 열 몇 명 오셨어요. 그래요. 보수 쪽에는 누가 왔습니까? 그 태극기에서 이제 그 연설해 주신 분들은 요즘 태극기 쪽에서 이 윤석열 한동훈 범죄자라고 때려잡겠다고 그런 행사에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가졌고 박명규 씨라고 이제 언론 보수에서 언론운동했던 분 오셨고 이제 뭐 조영한 어린방송 등등 오셔가지고 여러 뭐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한동훈을 촛불 태극기 정신으로 함께 때려잡는 게 국익을 위한 거다. 이제 좌우의 벽을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갔던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이제 저는 뭐 올해 안에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행사 같았어. 그 박명규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MBC 출신의 원로 보수 언론인인데요. 아, 죽비를 때리더라고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에 대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작과 날조를 일삼은 자들인데 지금도 엉터리로 국정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변희 대표님과 함께 떨쳐내서 자.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저는 그냥 한 50대 정도 그냥 50대 초반? 50대 후반? 근데 그게 아니라 70대예요. 70대. 그러니까 아주 그 딸깍바리 같은 선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수골로 네. 불리는, 수골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책을 내서 3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쫙 돌렸는데 흔히 수골통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싸우자고 나오고 있고 내가 봤을 땐 좀 기회주자인데 뭐 밖에서 잘못 알고 있는 뭐 조갑제 같은 사람들은 은폐하고 있고 그래서 보수에서도 지금 지각변동이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올해 하여튼 뭐 하절기 되면은 네,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는 분들이 너무 제 주변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2월을 대구 그 총궐기를 시작으로 2월 18일 전국 총집중 집회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이미 지금 난방비 전기료 폭등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민심은 이미 평화적인 폭동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폭력 폭동이 아니잖아요. 평화적인 격렬한 저항이 이미 집집마다 시작됐어요. 이번 설 명절 최대 화두가 난방비 폭등입니다. 네. 아 죽어라는 거구나 윤석열 이자가 우리 국민들을. 자 근데 나경원은 죽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나경원 대해서 이른바 제도권 평론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서 하게 되면은 네. 무조건 나경원은 나오고 나경원은 별의 순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한마디로 자른 게 나경원이 만약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공약을 김건희와 윤석열 이혼시키겠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출마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말 나경원이 출마한다면 김건희 윤석열 이혼시켜서 우리 좋은 오빠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할 수 있겠냐 나경원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네. 이야기죠. 절대 권력자가 김건희고 대통령이 김건희인데 이혼시키는 건 김건희 특검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보내면 되지 딱. 그 정도 나경원이 대가 세지도 못하고 권력 앞에 굴종적인 자예요. 근데 저 변 대표님 저 이야기에서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재밌잖아요. 박지원 이재호도 출마한다고 점을 친 거예요. 그 노회한 평론가들도 나경원이 나온다고? 네. 90%가 나온다고 했대요. 기사까지 났어요. 정치 평론가들 내놓으라는 박지원 이재호 포함하여. 근데 변희대 대표님은 김건희 윤석열 이혼 정도 못 걸고는 안 나올 거다. 그걸 못 걸 거니까 그랬는데 장성철 변희 대표님 이분들이 맞았어요. 오히려 노회한 정치 평론가들보다는 정치 평론의 뭐 내공이 그분들에 비해서는 정치 속살은 약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지금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 굴러들어가는 건 정확히 아는 거죠. 저도 불출마 쪽에 몰려들었지만 저는 나경원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혼수성 때 김성태가 등장해서 갑자기 네가 잠깐 못된 이유를 너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홍준표 연일 무슨 부동산 불이, 뭐 남편 문제, 집안 문제, 사학비리.
뭐 수양버들 해버렸잖아요.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태랑 홍준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주의를 준 거잖아요. 너 죽인다, 수사한다. 근데 우리 민생경영에서 14건 고발해놓은 것도 있고. 저도 못 나온다 저기. 아, 이게 나경원이 왜 이번에 그 무릎 꿇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경원은 원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민생경제연구소를 때려치고 나경원 연구소를 잠깐 차린 적 있었잖아요. 저는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 만약에 계속 당대표 나오면 검찰 쪽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집무실 쪽에서 수사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김성태 홍준표 이야기했잖아요. 비리에 대해서. 흘리기만 하면 돼. 네, 그다음에 김대기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행실을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가지를 흘리는 거죠. 예전에 무슨 황당한 청탁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부친 지방 관련해서 그것도 있지. 지금 비리가 얼마나 많다든지, 아니면 지난 총선 때 허위 경력을 두 개를 써서 동작선관위가 나경원을 고발했는데 당시 검찰 협잡 세력이 연해서 나경원을 빼주고 비서관만 기소해가고 비서관 유재승으로 나왔거든요. 아, 진짜 전문가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따님 비리, 아드님 비리, 아드님 아직도 예일돼 있는데 뭐. 지금 한동훈 그 집안 비리랑 비슷하잖아요.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수법 보니까 그냥 입만 몇 명이 열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 입장에서는 잠깐만 남편 대법관도 못 되고 아들 딸 망하고 아버지까지 망하고 생겼는데 투병 중인 아버님이 반대해서 영향을 끼쳤다고 뭐 그런 오딩이 나오잖아요. 야야 우리 사학 비리 덮치면 어떡하냐. 쟤들이 조국 틀면 너랑 나랑 다 뒤진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나경원이 사실은 완전히 이 출마하는 그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렇죠. 그쵸, 뭐 평론가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나경원이 사기를 쳤던지 아니면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경원은 최종적으로도 윤석열에게 계속 메시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광팔려고 갔던 게 아니라? 예, 끝까지 자기는 오빠를 믿은 거지. 아. 내가 마지막까지 가면은 윤석열이 그래 우리 여동생 출마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나올 거라고 믿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나오니까 아 김건희란 벽을 못 넘어서는구나 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죠. 내가 훨씬 더 짱인데 말이야. 자기가 더 예쁘다 생각할 거고 그렇지. 자기가 신분도 위라 생각할 거고 자기가 윤석열하고 더 깊은 관계 생각할 거고 우리 성렬이 오빠가 대학교 때 그런 내가 있었는데. 나간다는데 뭐 와이프 저런 천박한 애 정도는 치고 한번 해봐 이런 말 나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진짜 출마를 준비했어요. 진짜 진짜 출마한다고 준비했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출마를 안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기자회견 준비할 때까지도 기자회견 하는 한 시간 전까지도 윤석열 전화 올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 아니 참모진을 꾸렸다잖아요. 참모진을 꾸리는 것은 그 다 출마죠. 참모들이 다 출마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박정희 전 의원 다 출마한다 그랬어요. 예. 출마한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국민의힘 당에서 기자회견 잡을 때도 불출마는 그렇게 요란하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 불출마는 뭐 자택에서 입장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입장문 발표로 한다거나. 근데 국민의당 기자회견 한다는 거예요. 출마다. 오죽하면 그렇지. 또 끼어든 우리 진중권. 뭐라 그랬어? 또 진중권.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이건 출마가 확실하다. 아, 진중권이 그랬어? 진중권 이제 더 이상 TV 그만 나와야 돼요. 아, 정보가 없구만. 아예. 네, 정보도 없고 간. 왜냐하면 진중권 씨는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황당하고 너무나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 집단인 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력의 중심이 김건희였다는 거 몰라요. 그걸? 지금 김건희한테 찍혀서 나경원이 못 나온다는 걸 다 아는데 진중권 씨는 모르고 있는 거죠. 진중권은 거예요. 사실은 나경원 쪽에 이제 좀 줄을 서 있는 좀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둘이 페이스북에 커피도 마시고 막 사진 올리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진중권은 좀 아쉽게 됐죠. 근데 나경원이 이와가 좀 비슷한 일을 벌인 게 10년 전에 이제 2010년 총선 때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쪽한테 찍혀서 출마하냐 마냐 엄청나게 골룸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당사에 나가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는 제가 나경원을 좀 도왔는데 왜냐면 박근혜 그 숙청의 칼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쪽에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기자회견 하면은 설마 오겠지. 그래 공천 줄 테니까 이런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전화가 안 와. 그게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딱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이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주과 기질이 있네. 그 권력자의 메시지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 자기의 무슨 내적 고민 판단이 아니라
잡아놓으면 전화가 오겠지. 두 번 다 전화가 안 와서 잡아놓고 불출마하게 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저렇게 예. 대대적으로 불출마를 저거 세게 하는 경우는 아니, 예, 그렇다고. 그래서 예.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문제식과 서운함이 불출마 선언과 일문인 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없죠. 뭐 이거잖아요. 내가 정말 윤석열한테 낙점 못 받고 김건희한테 밉보여서 내가 지금 불출마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크다라고 엄청 써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도 다 느껴버렸어요. 뒤끝 장렬에 나와요. 나경 완전 뒤끝 장렬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안철수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는 뭐 정리할 사람들 정리했잖아요. 머리 아픈 사람 두 명, 유승민하고 나경원하고 이제 안철수 정리 작업 들어가겠죠. 안철수 못 나오는 거는? 아니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오든 예를 들면은 지금 나경원을 정리하면서 안철수가 어부질이라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안철수 좋은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아직 한 달 반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정리하는 방법은 아마 룰을 막 건드릴 거예요. 이제 골대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제. 아니 룰도 건드릴 뿐만 아니라 벌써 김기현이가 나오잖아요. 대권 후보 나올 사람이 왜? 아니 여러분 합리적 이건 굉장히 변 대표님 주장이 합리적인 게 아니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를 세우기 위해서 이준석을 몰아내고 정치 공작에서 유승민을 당시 민심 1위 유승민을 정치 공작에서 거꾸로 뜨리고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 중에 눈치 없는 권성동 나라의 권성동이를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내관이었던 나경원까지 쫓아냈어요. 사실상 완전 짓밟아가지고. 근데 아무 세력도 없고 줏대도 없는 안철수 때가 무섭겠어요? 처음에는 점잖게 대선 후보 나가실 분이 이러면 안 돼서 하다가 그래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 별별 공작이 다 나올 겁니다. 너 왜 주식 안 팔고 있어? 뭐 어제 오늘 또 너 안 나경원 그만둔다고 하니까 주가가 엄청 뛰었던데 너 뭐 하는 짓이야부터 시작해서 아마 융단국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구도를 근데 김기현 그 추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면 강시럽 김건희가 예뻐하는 강시럽 정도를 내세워서 뭐 둘이 티격태격 하는 정도로 그래도 안철수가 광파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그래도 광팔지 않겠어? 뭐 먹고 떨어지든 출마를 뭐 등록을 하든 하다 중단하든 어쨌든 이거는 뭐 국무총리 정도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아 그건 뭐 아마 하지 않을 거고 안철수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어떻게 광을 팔 건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주 뭐 분명한 거는 뭐 안철수가 당대표 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면 되죠. 예, 저 사람들 자기들이 장기판을 짜고 있는데 예. 예, 완전히. 아니, 그래서 이 김건희 이 사실은 강신업에 남아 있는데 나경원이 아웃되면서 강신업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컷오프를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고 쪽수가 그렇게 됐어요. 몇 명 누구죠? 쪽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김기현하고 황교안하고. 황교안이 있구나. 그다음에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하고 이제 여섯 명인데 강신업이 지금 조경태하고 윤상현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 나경원 날아가면서 이제 컷오프 다섯 명이거든요. 5명? 아, 그 안에 충분히 들겠네.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강신업이 아마 대대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여기 여의도 사거든요. 오늘 강신업 변호사가 대선 아니 당권 출정식 겸 출판 기념회입니다.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나한테도 보냈더라고 옛날에 YTN에서 몇 번 만났는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의심을 안 푸는 게 오라는 얘기 없어요 강신업이가? 강신업이는 저한테 슈퍼챗 만 원 쏜 다음에. 안 샀다고 막 거짓말하는데. 변희재 대표님 방송 미디어 지사 폭격에서 슈퍼챗을 만 원을 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써놓고서 안 샀다고 막 거짓말을 해. 아니 이거 딱 찍혀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날라가면요 원톱이 돼버려요 지금 김기현이. 그러네. 그리고 그 김기현한테 덤빌만한 지금 인물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강신업이가 지금 판검사 세력들 다 때려잡아낸다 그러면서 박영수를 막 치는데 김기현도 판검사 세력 아닙니까? 맞짱을 막 붙었을 때 강신업이 막 김기현 들여왔고 만만치 않을 거고 이 김건희가 이제 오늘 그 여성 의원들 불러 모은다고 기사가 확 나갔다가 기사가 확 삭제가 됐어요. 그거 진짜 삭제됐대? 연합에 나갔다가? 그건 뭐야? 만나겠죠. 만나겠죠. 그러면, 비밀리에. 아니 그럼 지금 김건희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뒤에 들어 누워 있어도 김기현 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철수야 그 애누칸데 처리해 줄 거고. 근데 왜 나섭니까 갑자기? 이거는 2차 혁명을 준비해. 1차 혁명, 2차 혁명은 저는 강신업에 대해서 뭔가 공작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지금 전광훈 목사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데. 그 전광훈 목사가 입당을 많이 시키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10만 명 입당 시킨 다음에 2월 한 달 동안에 미국 가 있어요. 그럼 뭐야? 그리고 저는
도주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도주? 하도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이제 자기 뜰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런 토크를 한다는 게 우리 청자들께 시민들께 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느 나라야 도대체 이게.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회귀했잖아요. 네. 당대표, 원내대표 다 지들이 낙점하고 정치공작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런 당 내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데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현직 또 전직 검사 폭로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윤석열 세력이 너 인마 진술 제대로 안 하면 구속시켜버릴 거야. 근데 협조하면 불구속이야. 이것도 오늘 폭로됐잖아요. 뉴스타파랑 한국일보에서 이걸 확인됐잖아요. 직접 당사자 검사 이야기한 거니까. 그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 부장검사인 나한테도 이런 짓을 하는데 평소에는 국민한테 어떻게 했겠냐. 그 물론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국정원 댓글 수사 못하게 한 사람이니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이런 짓,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굉장히 느슨한데 아직도. 그 사람들 진짜. 당 내에서도 나경원을 이준석을 짓밟고 유승민을 짓밟고 나경원을 짓밟는 걸 보셨잖아요. 정치 공작이거든요. 이것은요. 불법 개입이고. 그럼 야당 죽이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검사 수백 명 동원해서 무조건 죽여라 명령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근데 느슨하게 대응을 해? 이거 미친 짓이죠. 이건 너무 빠르잖아요. 당내에서도 이런 정치 공작을 하는데 이런 짓밟는 짓을 하는데 저는 무섭다니까요. 아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장 반드시 청구할 겁니다. 그럼요. 바로 죽일러. 기각 때도 또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될 때까지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기사였더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측의 이제 대응 전략이라는 게 자기가 법적으로 자신 있으니까 자 이제 영장을 치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영장 기각시키고 3월에부터 이제 대반격한다 그러는데 영장이 기각되게끔 놔두지도 않고요. 그 영장 담당 판사를 가만 놔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들 특기들이 영장 한번 기각되면 원래 불구속 가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쳐요.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 영장 칠 때 권력이 그걸 버틸 수 있는 판사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영장 판사도 구속장 거의 기계적으로 발부하는 판사한테 맞춰서 낸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렇지, 맞아. 그리고 진술 조작을 붙여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술 조작이 있으니까 이 양심, 일말의 양심 있는 판사다 하더라도 진술들이 보니까 다 공범이라는 진술이다. 근데 끝까지 부인한다. 요즘 부인하면 이게 증거인멸로 몰리잖아요. 딱 구속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1월 28일은 어쩔 수 나가 이름이 약속하셨으니까 나가되 그다음부터는 전면적으로 거부를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특검에 모든 걸 하자. 단식농성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항의 저희들은 지금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이걸 제안드리고 있어요. 당부드리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지네들이 지네들한테 칼이 들어온다는 건 모르나 봐.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특징과 이 포괄적 본질과 정치공작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노무현이 죽고 문재인 정부를 죽이게 하고 지금 서훈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아니 평생 관리만은 서훈이 구속될까 누가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이 구속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서욱도 그랬고 서욱 구속되고 서훈이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구속되면 또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갑니다. 줄줄이 쫙. 예, 실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주변에 있는 자들이 맨날 공언하는 게 이재명 구속 다음에 문재인 구속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광훈이 맨날 치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그 일이에요. 그 사람들 하여튼 자기 총선에 이렇게 하면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된다. 이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 그렇죠. 전 범민주당 세력 중에서 이제 이재명 피로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 잘못도 있다고 봐요. 이거 할 뽑아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왔어요. 계속 이 상태로 검찰발 언론보도 나오고 그러면은 하고 지금 이러니까 야 그냥 차라리 그냥 이재명 빨리 구속시키고 우리가 세판 짜자고는 지금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버리자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 공작을 한다고 봐요. 난 명인 연결돼 있다. 예, 이재명 대표 출두해서 성실하게 조사받으면은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고 이런다고 저 완전적으로 제가 볼 때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꽤 많이 보여요. 자, 우리 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에게 좀 할까요? 영업사원이 됐어요 갑자기. 이건 뭐예요? 영업을 해본 적이 있나 이분이? 평생? 웬 또 갑자기 1호래 1호 영업사원? 평생 조작질만 하고 평생 공작질만 하고 평생
알코올질만 한 사람이 무슨 영업사원입니까? 근데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거래처 확보하라고 그랬더니 거래처를 적군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잘립니다. 아, 그렇지. 너 가서 거래처에서 무슨 짓 한 거야? 왜 이상한 말 해갖고 사방팔방에서 항의가 들어와.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란 말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중에도 우리 헌법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는 데지 대기업이나 재벌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함께 노동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를 같이 만들어줘야 이게 헌법 정신이고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는 기업이 아닐 때 영업사원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외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세일즈 애교로 하러 왔다 뭐 이런 레토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경제에 신경 쓴 대통령, 저는 경제 대통령 이런 레토릭이 있는데 무슨 영업사원입니까? 너무나 천박하고 경박하고.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면요. 대한민국의 미국 대통령이 들어올 때 기업, 미국의 그런 엄청난 기업들 뭐 CEO나 언어들 함께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혼자 들어오지. 근데 한국 대통령은 나갈 때 이번에 뭐 다보스 포럼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재용, 최태원 같은 예, 기업 오늘 옆에 세워놓고 옆에 세워놓고 이 둘 다 지금 사실 윤석열 수사한테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용 씨는 그 감옥 갔다 나와 있는 사람이고 최태원 씨는 사실 윤석열 수사 팀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재책이 나와 있지만은 조작 증거를 같이 공범이에요, 공범. 최태원 씨는 제가 뭐 공문도 세 번 쓰고 그랬는데 이런 자기 수사와 엮여 있는 재벌 오너 둘이 세워놓고 이 둘이 앞장서가지고 우리 대통령 영업사원입니다. 정치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재벌 언어를 둘이씩 세워놓고. 심지어 최태원 씨는 건배사 할 때 영부인님께 우리가 술 한잔 건배하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저 국제 기업사에서 볼 때 정말 국제망신이야, 국제망신. 그런 꼴을 하면서 뭘 국제 영업을 합니까? 영업을 하기는. 네. 저래가지고. 너무 창피하죠. 국정농단 수사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최태원만 기소가 안 됐습니다. 주요 재벌 중에. 맞아요. 출연금 논의하고 미팅도 있었는데 맞아요. 하나도 많았는데. 그거 하나 잘 짚어주신 거고. 그다음에 태블릿 PC 1하고 태블릿 PC 조작 논란 중에 태블릿 PC 2가 상당한 조작이라고 이제 저희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태블릿 PC 1에서 이제 이 소유주가 누구냐 김한수가 개설한 것까지 확인된 거예요. JTB도 인정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SK텔레콤이랑 했거든요. 이제 그 조작 논란을 제기하시는 거고. 근데 이 최태원이가 너무 부끄러운 게 막 아무래도 너무 부끄러워. 우리 대통령은 술을 참 좋아하시고요. 그 세계 정상들이가 기업인들인데서 너무나 챙겨. 그 술꾼이라는 걸 전 세계 다 아는데 술꾼과 무속꾼이라는 거. 거기서 또 그걸 폭로를 하고 자빠져있고 영부인한테 술 먹는 거 허락받았다 그러고 김건희라는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거야.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거기서. 너무 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보력이라는 게 장난 아니기 때문에 최태원과 이재용이 저 검찰로부터 윤석열과 엮여 있는 한 놈은 그 범죄자고 한 놈은 공범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대한민국 같은 OECD에서의 그 강대국 경제 강대국입니다. 10위권에. 그리고 삼성이나 SK 정도는 글로벌 기업인데 검사하고 엮여 가지고 둘이 와 가지고 치어리더 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 저거 야, 아직도 적골이네 그런데. 영업사원이 될 수가 없죠, 저러고 다니는 게. 근데 뭐 성과가 좀 있었어요? 무슨. 근데 뭘 영업을, 그 뭐 300조. MOU 맺었다고 막. 아니, 그게 300억짜리 MOU라는 게 윤석열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하루 만에 맺습니까? MOU 자체도 별거 아니지만은 거기까지 가는데 해당 그 관계자 기업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발표만 그 자체가 국제망신이고 그 자체가 야, 한국은 믿을 때 못 되겠다. 그런 거죠. 왜 기업들하고 한 거를 지가 독식을 해가지고 지가 영업했다고 사기를 치냐고, 그거를. 세상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나마, 이명박은 중동에서 자기가 사업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원전 따려고, 뭐 군대도 보내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 이명박은 좀 하는 게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중동에서 뭐 한 게 있어요? 나는 자기가 중동에서 무슨 영업을 합니까? 거기서? MOU라는 게 MOU를 성과로 너무 강조하니까 역풍부잖아요. 이용하 교수님도 MOU 약재를 말해 주셔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잖아요. 서로 이해를 했다. 앞으로 좀 잘해보자. 이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주 추상적인 문구야. 네. 그리고 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상징성이고.
안 하면 끝이야. 이것도 레토릭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좀 서로 잘해보자. 그러다 안 해버리면 그냥. 그만 아니에요. 국회에서 비준하지 그런 않으면. MOU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동안. 역대 정권 전부 다 해외 순방 가면 MOU를 MOU 맺어와요. 맞아요. 그중에 된 건 뉴스도 나왔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한 달 진짜. 이명박 때 70몇 건의 MOU를 맺었는데 한 건만 구체적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뻥 좀 그만 치고. 아니 대통령 잘할 못하라고 하기도 싫잖아. 술 먹고 싶잖아. 당장 내려와라고. 어? 민중의힘에 끌려오기 전에 내려와라고. 그날 그 외교 순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김건희 여사께서 또 대활약을 하셨더라고. 일정이 아주 꼼꼼해갖고 막 누구 공주도 만나고 뭐 국모도 이제 만나고. 이제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페인에 가가지고 한번 우크라이나 원보 입고 이제 욕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눈치 봤는데 이제는 아예 눈치를 안 보고 이미지 마케팅을 아예 바보 같은 남편을 대통령 만든 평강공주 이미지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이게 원래 저 김성애 씨라고 저 다문화 비서관 됐다. 그래요, 네. 사람. 그분이 그 칼럼을 써서 간택이 됐는데 아예 대놓고 나서서 내가 바보 술꾼 하나를 대통령 만들었다. 이런 여성 승리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조용한 내조망했다 했는데 이제 조용한 이제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다 사귀고 거짓말이잖아요. 이양 들킨 겸 시끄러운 내조가 아니라 시끄러운 내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내가 대통령이라고 과실하기로 작전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윤석열이지만 내가 모니터 화면에도 앉고 가운데도 내가 들어가고 심지어 그 유이 왕궁에서도 그러잖아요. 의전 담당자들 빠져라 그러는데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오잖아요. 빠져라고. 실제 재밌는 게 그 유이 고위 관료들이 김건희한테 악수를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그 빠져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말이야. 우리도 배우자가 없는데 왜 옆에서 갖고 어떤 한 사람만 선신수듯이 악수 한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인데 빠져기 싫으니까 억지로 있었던 거였는데 외면받은 거죠. 그게 다 고소장 찍혔어요. 위에 소문 안 났겠어. 이상하다. 한국 대통령은 김건희인가? 이런 소문이 날 거예요. 교포들이 증언해 줄 것 같아요. 벌써 위에 소문이 이상이 났을 거예요. 김건희 행보의 시금석은 이번 당권 선거에 김건희가 지금 개입을 하려고 지금 몸을 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개입 여부. 그리고 만약에 개입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성공하면요. 총선은 자기가 진두지휘하겠다는 거죠. 이거. 개입한다면 어떻게 개입할까요? 김기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김건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강시험의 발언은 판검사는 안 된다고 계속 주구장창하고 박영수를 잡아넣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당권에서 강시험이 없지 않더라도 수석 최고위원급 집어넣어서 만약에 박영수를 친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럼 김건희 작업이죠, 그거는. 네. 하여튼 뭐 아니 여성 의원들 만나는 것 자체가 여성 의원들 만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말로는 우리 대통령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심지어는 다음에 지가 대선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총선 때 출마 가능성이 충분해요. 네. 이번 총선 때. 네, 총선 때 출마하면서 자기가 이제 진두지휘할 선대본부장 그 서문시장 가서 한번 자기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하면서 상관없죠. 아, 네. 대통령 부인은 겸직으로 상관없지. 민간이니까. 법적으로는 완전 민간이. 그렇지. 예. 네. 본인이 일면 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태세로는 대선 후보 이야기도 나왔는데 내가 한번 총선 나오지 이런 생.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 높아요. 대구에 딱 찍어갖고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짓을 나. 물론 배 대표님의 이제 저런 지적이. 비약이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을.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온 짓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한 번도 한국 정치사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 달라요. 그 자리는 물론 사람을 일상적으로 죽이는 시기였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사람 막 죽이는, 일상 죽이는 건 아니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방식으로 파시즘과 파격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2월 5일날 대구 집회 얘기 좀 해주시죠. 어느 분이 변희재 대표님이 하실 건가요? 예. 예, 2월 5일날 이 지금 대구 집회가 이제 저한테도 많이 연락. 저희가 집회 신고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각 대구 쪽이나 영남권에 있는 이 촛불 단체들이 이제 부스를 치려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거죠? 이게 문제가 동성로라고. 네. 대구 최고의 젊은이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유동인과 몇천 명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타카피가 공연만 해도 몇천 명이 몰려오는데
지금 뭐 영남권에 있는 촛불단체들하고 이거 다 아직 올 것 같고 저희 테이크 잔패들도 이제 최대한 이제 끌어모으거든요. 네. 그럼 동선도가 가득 차가지고 어, 부스를 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부스 자리가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몇 시입니까? 오후 4시예요. 4시부터요. 네. 어. 올해가 지금 서울 집회보다 더 뜨거울 수가 있는 게 어. 대구에서 이렇게 통합집 좌우 통합집회라는 게 희귀하고 촛불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한번 확 진짜 들어엎을 기회고 또 태극기 세력 내에서는 그 변절자들 때문에 숨지기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 한번 외치자 해가지고 예, 대구에서 한번 폭발할 것 같고 대구는 어쨌든 윤석열 지지층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너뜨리면요 윤석열 아마 겁 잔뜩 먹을 겁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 매우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1월 이제 이번 설날 직후 첫 집회 1월 28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마침 오전에 이재명 대표님 출석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고 정치검찰 기타 하나로 서초동 검찰청으로 가시고 네. 그럼 뭐 자유롭게 다들 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실 때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분들은 또 기다리시고 어. 대신에 나오시는 거기에 막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몇 시죠? 네. 몇 시죠? 5시입니다. 좀 늦었네요. 예, 좀 왜냐면 4시가 너무 이르다. 차라리 5시쯤에서 6, 7시쯤에 끝나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촛불이라는 게 좀 저녁에 들어야. 네, 또 저녁에 들어야 될 맛도 있고. 근데 이번 1월 28일이 춥습니다. 영하 또 추워요? 예, 10도 안팎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제 어제에 비하면 따뜻하다.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제 어제에 비하면 따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니 일단 집에 난방비 폭탄을 맞느니 난방을 끄고 밖에 나와서 민중의 체온으로 서로를 뜨겁게 온도를 높여주고 그 열기로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세력에 대한 분노로 덥잖아요, 사실. 이 추위를 돌파하면서 집회를 하고 미디어워치 부스도 서울에서 옆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열기로 2월 4일 촛불 집회하고 2월을 대구에서 정말 연락 많이 오고 있어요. 대구에서 최소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김건희 따위 와서 한 100명 모였다는데 시장 사인들 말고 만 명, 2만 명 모이면 대구가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구 사람들이 또 열정과 그 패기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굉장히 뜨거운 도시인데 그리고 열망 모으고 그 열기 모아서 2월 18일 날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날도 풀렸죠. 1월달, 2월달 난방비와 전기세 폭등했죠. 물가 그대로 너무 치솟았죠. 지금 버스비, 지하철비 또. 다 오르죠. 생수값도 오르죠. 근데 오세훈 300원만 올린다고 간보다 갑자기 야 이참에 정부도 막 올리는데 우리도 올려버리자 400원으로 갑자기 들고 나오죠. 2월 18일에 진짜 그거가 나올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민생 파탄 윤석열은 나가 당장 꺼져라. 이런 진짜 이 구호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때문에 쏟아 나올 것 같아요. 민생 경제 연구소 중심에 쓰네. 예, 그럼요. 아, 그 이름 잘 지셨네. 예. 그래서 1월 28일 아침에는 서초동으로 5시에는 광암 시청 앞 광장으로 2월 4일 날은 2시인가? 예. 그 유가족 협의회 100일째가 있어요. 네, 2월 4일은 또 저희들이 그 시간을 조정해서 하십니다. 말이에요. 유가족 우리 이태원 사람들 대책위하고는 교감을 해서 100일째를 전에 이제 100일 추모제하고 정부종합청사 예, 앞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누구나 오실 수 있게 5시까지 이제 또 집회로 오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5일날 2월 5일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좌우 중도합자 저는 이 피켓 너무 좋아요. 태극기와 촛불이 애국심으로 함께하여 민주주의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 진정한 태극기로 재탄생하는 거네. 네. 네, 대구에도 이 변절하지 않은 태극기 단체가 있어요. 네, 그 단체들이 다 참여할 겁니다, 이번에. 네.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습니까, 보수단체가? 사실은 보수단체가 많진 않아요. 변절을 너무 때로 해버려가지고. 이게 절반이 아니라 거의 99% 변절하다 보니까. 전향을 좀 시키세요. 예, 어쨌든 있고, 하여튼 제 책을 한 300명의 보수인사 보냈을 때, 지금 밑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 예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타오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노력하셔갖고 집회들이 만들어지고 촛불과 또 이제 그 태극기와 연합 집회도 하고 뭐 김영민 목사는 뭐 올해 안에 대선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어제도 우리 저 박성웅 대표님. 네, 박성웅 대표님. 그래서 4월 5월이 되면은 대중투쟁에
동력의 마중물이 형성될 것이다. 네. 아, 그러면서 7월 안에 아마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이쪽 많이 관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이제 크게 보는 게 이 두 명이 해결해 준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고 네. 두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박근혜 사저에 들어가서 이 진실투쟁에 합류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박근혜 생일이 2월 2일인데 그때 이른바 수구꼴통이라고 불렸던 뭐 최우원 부산대 교수나 뭐 윤창중 씨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박근혜는 이 태블릿 진실의 칼 들어라 이런 먼저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이럴 바에야 그냥 쳐 없애자는 지금 나와서 이게 태블릿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네. 만만치 않을 거고 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최소한 태블릿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뭐 어제 철험에 하고 뭐 합사했다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저하고 이제 김용민 사장이 같이 사인을 해서 이거 검토해달라 이걸로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한동훈에. 그래서 양 진영이 뭉쳐서 가면요, 뭐 싸움이 너무 쉽게 끝날 겁니다. 네, 어렵지 않게 끌어낼 겁니다. 예. G7 가갖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또 충성, 엎드려 기겠죠. 엎드려 기겠죠. 지금 징병 문제를 가지고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너무 날마다 이런 방송 할 때마다 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어찌됐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그럼. 최대한 짧게 굵게 저희가 투쟁을 해서 끌어내리는 게 맞는 네. 거고. 그 미디어치 그다음 배 대표님 그룹뿐만 아니라 턴나이트 TV 올인 방송 그다음에 뭐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 뭐 이분들이 이제 정통 보수 단체 유튜브들인데 이분들 또 함께한다 계속 지금 시민사회 단체 내가 좀 아까 오창희 국장한테 시민사회 단체 그렇게 지금 압박받고 탈탈 털리게 생겼는데 네.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랬어 저항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우리 인권연대는 이제 퇴진 대열에 동참하실 거고요. 아 그래요? 전국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금도 결단을 못 내는 단체 많은데 집권 1년 차 그다음에 작년 6개월도 안 됐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지금 벌써 집권 다르지. 10개월이고요. 그다음에 곧 있으면 당선 1년이고요. 집권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쁜 짓만 줄줄이 할 건데요. 더 나쁜 짓만 하는데 왜 어떻게 더 이상 신중한 검토는 안 됩니다. 그리고 2월에 대구에는 안혜욱 TV에 안혜욱 선생님도 오시고요. 대구 경북 더 민주 포럼도 오시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안혜욱 선생님 대구 분이잖아요. 맞아요. 정대택 선생님도 내려가시는 거고 뭐, 예. 아주 뭐 대거 결합하시는 겁니다. 대구 쪽에 민주당 사람들이 좀 같이 네 많이 하겠지. 그쪽하고도 다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부산 쪽에서 올라오고 양문석 박사님도 올라오시고 경남에서 양문석 TV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5일이 어쨌든 안진걸 수장님도 무조건 내려가시고요. 아, 저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일반 안 수장님이 내려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희삼 목사님은 2월 4일 날 대구 촛불집회부터 내려가서 2월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2월 4일 날 내려가는 팀들도 있고 2월 5일 날 내려가는 팀도 있고 아, 그래요? 2월 5일 날 저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아예 대구를 2월 4일 날 가시면 예, 아니 2월 5일 날 가서 1박 2일 동안 아, 월요일까지? 시민들도 좀 만나고 예, 아침에 올라오려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변희재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안변해. 제가 이거 그 코너 참 잘 만들었어. 얘기한 네.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안변의 유잖아요. 아이 그 분이 하신 거죠. 안변의 유 네, 유영학 유까지. 하여튼 너무 기대도 크고요. 예, 또 우리 이 시청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풀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 오늘 이제 더 이 두 분 얘기하고 싶지만 또 두 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10월 26일 눈 오는 날 아침에 시작했는데 지금 밖에 눈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괜찮은지에 아, 올 때 진짜 눈 많이 왔고 올림픽에서 교통사고로 두 건이나 목격했어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도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정말 네. 가급적이면 차를 네. 저 퇴근할 때 눈 오면 그냥 차 놔두고 가려고요. 예, 전철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부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절대 안전하게 좀 다녀주십시오. 올해는 아마 지금 두 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항상 우리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나갔지 저들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항했고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그냥 그랬습니다. 예. 제가 여기 나오려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건 그건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좀 쉴만하면 다시 또 나가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그리고 안진걸 변진 대표니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금요일 날 저희들은 김영민 오늘 많이 이름이 나왔죠. 김영민 목사님,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께서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김봉신의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아주 여러분 기대하실 뱃노래. 미안합니다. 뱃노래 백금열 선생님. 아, 백금열 선생님. 네, 출연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예, 예. 내일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